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순환 주간을 날짜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제3일 또 3일 후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복음서 전체를 다 찾아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들이요, 요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수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3일 후 해서 기수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두 가지 표현을 예수님께서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 창조 주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서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표현은 기수죠, 기수. 서수가 아니죠. 내가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기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두 가지 표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기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계셨던 시간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3일을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목요일이 하루, 금요일이 이틀, 토요일이 3일. 그래서, 3일 밤낮 땅 속에 계셨고, 3일 후에, 그러니까 요 일요일은 3일 후가 되는 것이죠. 요 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 원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요게 메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떤 그 시점,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3일 후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3일이 완전히 지나간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기술을 사용하신 것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그 시간들의 길이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건데, 3일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 부활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이 기수 표현과 함께 요 3일 후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요. 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목금토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술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서술은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때가 서기 30년도였습니다. 서기 30년도에는요, 유월절,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요 날이 바로 니산 14일이었습니다. 자, 니산월 14일 그 다음 날은요, 큰 안식일인데요. 요큰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는요, 이큰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짓된 해석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토요일 안식이라고 절기 안식일이 겹칠 경우에, 큰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가르칩니다. 최소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 또 이,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큰 안식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큰 안식일과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는 이큰 안식일 요두 날짜가 둘다 토요일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달력의 구조상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겹친다고 하는 가르침은요,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해석, 오류입니다. 이큰 안식일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목요일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 크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그랜드, 또 great, 또 high,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안식일은 여러분께서 이 위클리 세버스 아시죠? 위클리 세버스는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글 성경에서 뭐큰 안식일이 토요일에도 사용되었다라고 성경 구절을 가져오시는데요. 그러한 구절을 주장하시기 전에 원어 성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두번 나옵니다. 둘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큰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그것은 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찾으시면은 먼저 원어 성경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큰 안식일은 요런 이제 great, grand, high라는 의미가 있는데 weekly service 일주일 중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목요일,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이 목요일이었던 이큰 안식일은, 니산월 15일이죠. 요 날이 큰 안식일인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요거는 더, 정관사 더를 붙여서 제가 요 카메라를 가져오겠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세븐스 데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 토요일 안식일, 요거는 A, Seventh Day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여기 목요일은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요 날이 바로 The Seventh Day죠? Seventh Day. 하지만 이날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A, Fifth Day. 그쵸? 자, 금요일 날은요, 여인들이 향품을 샀습니다. 요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이세요?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더 세븐스 데이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어떻게 되죠? 더 First day. 그리고 A, Sixth day. 예, 그러면 토요일은요, 제가 여기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적어 놨는데요. 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요 문제는 원어 성경을 보셔야 하는데요. 아, 지금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시면은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시면은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헬라어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 사바톤, 요거는 이제 복수이면서, 소유격인데요. 여러분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요 사바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 중 첫날이 되려는 때에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의 첫날, 미명이 되려는 때에.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일주일이 나옵니다. 여기 두번 일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사바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요것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요 사바톤에 대한 용례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한 구절 한 구절 다 용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목회자시든지, 또 교수님이시든지 또 여러분이 평신도이시든지 이
이 논쟁에서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바톤 복수 소유격은 항상 예외 없이, 위크를 의미합니다. 위크.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순환주간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환주간에 나오는 안식일은 전부 다이큰 안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번역을 해야 했다면 기독교회 안에 금요일 십자가 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학자들이 이 실수를 저질러 놓고 지난 2000년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문제를 올바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요일은요, 제가 The First Day가 금요일이라고 했죠. 토요일은 The Second Day. 그리고 A. 세븐스 데이가 되겠죠? 오브 더 위크. 그래서 일요일은 더드 데이. 그리고 이날은 에이 퍼스트 데이 오브 더 week. 예, 예수님께서는 주일 중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뭐, 주일 중 첫날 부활하신 얘기는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 주일 중 첫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 서술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큰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해서 제3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 날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The Sixth Day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설명을 성경을 펴고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만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요, 보시면은요, 여기 29, 35, 43.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튿날 여기에도 이튿날 여기에도 이튿날 이튿날 그 이튿날 또그 이튿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제 3일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이튿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제3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도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연구하셔야 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침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침례.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 요 부분을 보면은요. 이 1장 29절 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튿날 그리고 이튿날 이튿날, 근데 그 다음날이 제 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이 구조가 왜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 3일에 부활하실 것을 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과 43절에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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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이 제3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침례 받으신 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 그 다음 날이 목요일. 그 다음 날이 금요일. 그 다음 날이 토요일, 그 다음날이 제3일인데, 이 제3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난 세월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이 제3일은 여기 제3일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제2일, 금요일은 제1일, 목요일은 제 7일, 수요일은 제6일. 그래서 이 목요일이요, 큰 안식일이었는데, 이큰 안식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할때그 큰,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큰 안식일이 바로, 다시 말해서, The Seventh Day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븐스 데이 애드벤트, 예수님께서는 이 제7일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환 주간에 목요일이었던 큰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지구 창조의 기념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기념일,
아비벌 15일, 그 안식일을 십자가 위에서 제정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서 매 안식일에 경배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아비벌 15일, 이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궁금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연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